계양산 전통시장.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는 찐빵이 좋아해요. 떡갈비. 황금 잉어빵 팥 2개 1,000원, 슈크림 3개 2,000원. 방송하네. 와, 웅장하네 시장이. 왜 차가 지나다니네. 이거 얼마짜리 주부예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만들어 오셨어요? 네. 아, 여기? 굴고구마, 감자, 양파, 삼천냥, 갈비, 야채가. 자, 주파도 올라가시, 졸업해가시. 꿀차가 4개 1,000원, 4개 10,000원. 여기는 할인집이네. 3개 10,000원. 짤도 있고. 창업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네. 이쪽으로 이제 시장 있죠. 본 시장이 펼쳐지네. 12시를 지나고 있는 달라고 많아. 8,000원, 6,000원, 10,000원. 갖가지를 딱 박스 처리해 놨네요. 저희는 족발. 싸게 파는 거예요, 저희가. 아, 5,000원. 조금 벌고. 조금 먹고. 아니, 조금 왜 조금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먹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문을 조금 먹는다는 얘기지. 맞죠? 족발. 떡집이네, 여기는. 장군 떡집. 이야, 색깔 좋아요. 한 팩에 3,000원짜리네. 세 팩에 8,000원. 이야, 모락모락 기이 올라오네. 이거 갈랬다. 이불집도 있고 족발집이네. 가마솥이 어마어마하게 크네. 홍어배우침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네.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돈가스 집이네요. 한 바퀴 많이 차시네요. 새우가스. 가격은 여기다. 아, 여기 있구나. 해물짬뽕 9,000원. 어묵우동 6,800원. 반반 세트 9,800원. 등심 생선. 오, 여기. 고래수산. 와, 수산물 다 있네. 대방 동태 한 마리 진짜 크다. 4,000원. 고등어가 6,000원짜리.
어떤 느낌이에요? 국산 멍게 싸드려요. 예, 아요. 그 다리가 네 마리야. 오늘 이제 그러니까 뭔가 신뢰가 없어. 그래? 어. 흐물흐물해? 말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 그래요? 예? 누가? 제가요. 어. 서울 깍쟁이 출신이라서. 그래서 흐물흐물 넘어가. 와, 이건 다 있네. 안녕하세요. 가자미도 있고. 야, 여기는 적가자미라고 써놨네. 네, 적가자미. 홍가자미. 참가자미는 배가 새하얘요. 만 원이면 되게 싸게 파시네. 싸게 팔아야 나가죠. 그니까. 제가 별로 안 사요. 고등어 아저씨가 좋죠. 생얼 2,000원? 전국 최저가 도전하는 거네. 서브 쳐놨네 여기. 고래 추상. 네 마리 만 원. 어, 그거는 한 마리가 떨어졌어. 많이 파세요. 싸긴 싸다. 제주인 걸 세 마리에 14,000원. 이 신발집. 여기 반찬집이네. 와, 반찬 전문가 사람 밀선들이 많네요. 많아. 키로에. 기업이네, 기업. 5,000냥짜리. 갖까지 다 있네. 한 팩에 3,000원짜리도 있고, 팩에 5,000원. 엄마 손 반찬. 기업이네. 중소기업. 한마음 농사. 수산물이 대만산 꽁치. 삼치도 들어와 있습니다. 간갈치? 간갈치는 뭐예요? 간을 해놓은 거예요. 아. 위에 돼 있는 거지. 아, 이 상태에서 간을 해놓은 거예요? 네, 예. 오. 23,000원. 동태포도 있고. 도마가 여기는 역사를 보여주네. 조기, 백조기도 있고. 쭈꾸미, 태국산, 완도 전복 8마리 만원 세일합니다.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니까 목걸이가 상당히 많네. 이건 순살 치킨. 한 마리 프라이드 치킨 9,000원이면 대박 아니야 이거? 대박. 그죠? 겁나게 싼 집이네. 와, 대림 축산생다. 대박집이네. 아, 대박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얼마짜리? 이런 거는 다리. 엄청 싸게 파시네. 오뎅 감자탕집이네. 오뎅이 700원. 3개 2,000원. 번호도 있습니다. 이거 묵사발 반찬집이구나. 묵사발이구나. 이야, 요거 맛있겠네. 요 무슨 게죠? 아, 요거, 요거. 쌀게입니다. 쌀게 무침. 튀김이네. 튀겨서 무친 거. 와, 따마.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먹거리가 쭉 있다가 모자가 들어왔네. 모자 양모. 여기 네 팩에 만 원이요. 우와, 반찬. 반찬 백화점이요. 네? 반찬 백화점이요. 반찬 백화점? 어. 네. 그죠? 네. 여기가 최고네요. 감사해요.
이 장이 이렇게 쭉 한 통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거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네? 네. 이야, 어머니 뭘 드릴까? 반찬 사러 오셨어요. 네 팩에 만 원. 대박입니다. 이 김밥 이런 건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내려가면서 봅시다. 떡집도 있습니다. 한양떡집. 와, 갈래떡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떡국떡이 있네. 떡국떡 500g 4,000원, 1kg 7,000원, 1.4kg 10,000원, 쑥개떡도 있습니다. 쑥개떡이 3,000냥, 모시통 4개에 3,000냥. 맛있네. 와, 이 맛있겠다. 300, 3,000. 네, 저기 몇 짜리고요? 네. 이걸. 이거 얼마짜리요? 3,000원에서 그냥. 아. 안에서는 또 떡을 만드시네. 직접. 쑥. 개떡을 만드시네. 같이 해주세요. 오구. 꽃등심, LA여기, 한 번에 21,000원, 인근에 42,000원. 싼 거예요? 싸요, 고기가? 몰라? 17년 감사 세일하는 거 뭐야, 여기? 여기는 손칼국수 전문점. 안녕하세요. 네. 손칼국수 전문이시네. 네. 시장 취재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처음 와가지고 쭉 보는데 먹거리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네. 계양산 전통시장. 몇 년 다신 거예요, 여기는? 오래되셨어요? 저희요? 이제 9년이야. 조만간 강산이 변한 세월을 하셨네요.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죠? 손, 칼국수. 가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와, 메뉴가 상당히 많네. 이걸 봐요, 칼집이. 요즘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예, 저희는 아직까지 손님 많아요. 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단골 손님도 많으시고. 이 시장이 핫한 시장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잘 되죠. 그죠? 예. 낮에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는 잘 되고 있다는 표시인데. 오늘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 정도가? 예. 아. 이 정도 저 바람이 불고. 평일에? 평일에 이 정도보다 더 많아요? 아, 그러면요. 계양산 전통 시장은 먹거리가 많아서 그렇구나. 가격도 싸고, 그죠? 일단 시설도 잘 돼 있고. 네, 깨끗하고. 네, 깨끗하고, 뭐, 가격 표시대다 하고, 원산지 표지하고, 뭐, 고객 이동품도 하다 확보가 되고. 또, 계양산 올라가는 길 아니에요, 여기가. 아, 이게? 네, 끝까지 올라가면 계양산이에요.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가면서 이거 막으면 되겠네. 아, 술은 잘 모르겠고요. 이 길이 계양산. 저기 올라가는 저거구나. 끝까지 올라가면 공원이고 계양산이에요. 아.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보여요. 저 산 보여. 저기요. 저 맞죠? 아, 저 계양산 가는 길이라고 지금 저기. 써있네, 저기. 계양산 가는 길. 네. 써요, 써요. 보여, 여기 저. 네. 아주 기가 막힌 이렇게 위치에다 만들어 놨네, 시장을. 옛날부터 여기 몇 년 된 시장이에요? 여기는 정부 지원금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활용해 놨네. 그죠? 전통 시장은 지금 다 저기 재래 선진화 작업을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좀 잘해놨어요. 에어컨 시설도 돼 있고. 에어컨 시설은 안 돼 있어요. 저거 찬바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건 조명. 아, 조명이요? 그 여름에 어떻게 해요?
역세권선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외부보다는 조금 온도가 좀 낮죠? 요런 기둥마다 그 찬바람 쏴주는 그게 있더라고. 그 저 다른 시장 가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상인 회비가 거치지는 않고. 뭐 상인 회비가 거쳐야 뭐. 상인 회비 말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해요. 글쎄 정부가 이만한 데를 에어컨 나오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올려야지. 그렇게 하면은 여기 백화점보다 훨씬 낫죠. 대길이지. 인천분이세요? 예. 어, 토박이십니다. 현재로는 여기 진짜 괜찮은 직선거리로 다 이제 좋으니까 쫙 뽑았으니까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게 기가 막히네. 계양산 그 가는 길을 딱 중앙에다 이 창토가 세워졌다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히네. 잘 해놨네.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이게 오르막이고 운동도 되잖아요, 어르신들. 내려갈 때 좀 위험하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뭐야, 시시. 와, 이건 뭐야. 여보세요? 이건, 어, 오븐 치킨. 이건 치킨이고요. 네. 이것도 닭다리고요. 어. 오리는 좀 없고요. 오븐에다가 삼겹살, 통 삼겹살. 아, 오븐 한 거, 오븐. 그러니까. 첨부 오븐이네. 뭐, 시시 코너도 있네. 시식회. 바베큐 오븐 전문이시구나. 통오리 바베큐, 자메이카 왕다리, 오리지널 오븐 치킨 떡갈비, 통삼겹 등갈비 구이 다 있네. 많이 파세요. 여기는 두부 만드는 집이네. 즉석 두부. 아니, 구경하고 있어요. 시장 구경하고 있다고. 여기 두부 공장이시네. 네. 어,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이게 얼마짜리 그런 거? 그런 거요. 3,000원. 아, 이렇게 딱 기계에서 탁 나오네. 네. 여기 계양산 전통시장이 아주 깨끗하고, 물건 많고, 먹거리 많고, 친절하고, 싹싹하네. 그죠?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래야 이게 맞아요. 호감이 가거든. 딱딱거리면 도망가거든. 이야, 여기는 즉석 두부집입니다. 오래되셨나요? 우리가 인수받은지 좀 8년. 그 앞전에 똑같은. 예, 예. 그럼 오래됐네. 그 사람, 그 집에서는 15년 하고, 우리가 8년 하고. 오. 그럼 뭐 23년 하셨네. 여기 지금 저 밑에서 들었는데 계양산 등산 가면 이거 하나 딱 들고 이거 하나 들고 맞아요, 가면 맞아요. 객길이네. 네. 이야, 그럼 기가 막히네 이거. 저는 웃겨서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저 식어도 되죠? 식어도. 못난이 꽈배기 집이 여기 있네. 못난이 꽈배기. 세트별로. 보이지 짠지. 나물이 또 갖가지 나물이 다 나와 있네요. 돌미나리, 민들레. 죽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호박 죽집입니다. 죽집. 여기는 육개장집이네. 야, 참. 안 닦고 댕기고. 야, 숙이 거분도에서 왔어요? 와, 멀리 왔네. 맨날
거기서 가도 보니까 아주 진짜 바천지가 놀라가서 저 나무님 맛이 괜찮은데 얘가 진국이네 진하네 이거는 쑥떡 해먹으면 끝내주겠는데 삼달래 괜찮네 여러 가지 다 있네. 그런 거냐? 네, 이렇게 나와. 모듬이네 모듬. 네. 냉장고도 딱 해놨네. 많이 파시고요. 여기도 수산마트 오사또입니다. 오사또. 삼 선동오지 오징어. 갈치 제주갈치 생물쭈꾸미 한 판에 10,000원. 생물과자리. 한 바구니 5,000원. 이야, 이게 겁나게 싸게 파네. 완도전복 10마리 10,000원. 여기는 한약재 전문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 뭐예요? 아, 뭘 만드시는구나. 여주도 있고, 돼지감자, 구기자, 오미자. 좋은 건 다 있네. 간에 좋은 벌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벌나무가 간에 좋아요? 간에 좋은 거예요. 간에? 간이 좀 여러 가지가 좋지. 저걸 푹 끓여서? 한 주고씩 넣고 한 주자씩 끓여서 물을 닥치는 거예요. 옛날부터 벌나무가 간에 좋은 거예요. 옛날부터. 아. 나는 여주를 이렇게 컵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당뇨에, 당뇨에 잡수는 거고. 당뇨가 없어서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잡수면 아주 고마워요. 먹고 차, 보리차 당뇨가 씹어. 있으면 합병증이 막 생기거든. 그러니까 당뇨가 없으면 합병증이 안 생기니까 그냥 약 3분의 2는 당뇨가 다 책임이 있어요. 이게 요만큼씩 컵에다가 놓고 네, 그래도 되고 갈아서 잡수면 효과가 좋은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여주 가루를 먹어. 가루를 아. 먹으면 30배를 먹지만 물은 한두 연자를 한꺼번에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수치 높은 사람도 우리 집 오면 제대로 가르쳐줘버려. 그러니 갈아서 먹는 것도 처음 듣네. 아. 갈아서 먹으면 30배를 먹자. 물은 한 주자를 한 번에 먹지를 그렇지. 못하니까 성분이 맞아, 맞아. 약해서 조금씩 관리해주는 차원에서는 오. 먹어도 되지만 수치를 잡으려고만 먹으면 진짜 물어보면 바로 잡혀버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예. 그 지금 우리 뭐 약 한의사시네 한의사. 내가 한 20년 전과 해가지고 그냥 내 스스로 요거를 갈아서 드세요. 갈아서 갈아서 먹는 사람이 효과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분이 충분하니까 당뇨 수치를 확 잡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물로 먹으면 그게 좀 그러니까 물에 성분이 좀 컵밥에 세 그릇 먹듯이 물도 세 컵 정도밖에 안 먹잖아요. 그럼 한 컵 먹을 때마다 성분이 들어간동 만동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서 네, 네. 성분이 우서 당 수치 잡는 건 그냥 당뇨 수치한테 잡혀 말하잖아. 사장님 같은 분들이 오일 시장에 가서 장사해야 되겠죠. 아, 오일 시장 안 가도 여기서. 오일 시장 안 가도 여기서 그 한 것만큼 다 해다가. 아니, 오일 시장 장사하는 사람. 저렇게 모여가지고 쫙 하면 끝내주겠어. 오일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내가 몇 사람 가르쳐 줬어. 김포. 완전히 낫는 것을. 김포? 아니, 전국에 다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나한테 배워가지고 잘 써먹어, 지금. 자, 한마디 하세요. 전국에. 아, 그렇게까지는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인물은 아니잖아, 제가. 그 명함 하나 줘요. 어이, 예. 명함이 어딨어, 지금 여기. 얼굴이 명함이야? 나는 여기서 이 자리가 내 명함이에요. 여기 판판 44호. 44호. 한학제 이기겠네, 명함이. 그렇습니다. 예. 아 대박나세요? 예, 예. 멋쟁이. 멋지시네. 예. 근데, 인천 토박이세요? 어디세요? 그렇다고 봐야 내가 56년을 인천에서 살았어. 아이고, 사실. 그러면 내가 이제 고향만 전국이지? 여기네요. 서울 인천에서 살아가지고 서울도 집이나 마찬가지고 인천도 집이나 마찬가지고 고향에 가면 남이요. 내가 가면 너 못 뜨면 나도 하냐고. 그래. 고향에 가면 전부 할 일이 없어 이제. 어. 굴러온 도 굴러온 돌이 많아가지고 예. 우린 집. 고향에 가면 남이요. 맞아.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누구세요? 아, 알아주면 다행이고. 맞아요. 없으라 이제 다 알기는 아는데. 어르신 다 돌아가시고. 예. 그렇지. 어르신들은 뭐 다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자, 금년에 작은 집 형이 나보다 세 살 더 먹었는데 마지막 형이 돌아가셨어. 이제 갈 일이 없어, 이제. 막내세요? 아,
나는 차남인데 아. 나보다 우에 10살 우에 형인데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일찍 가셨네. 내가 대장이 이제. 거기가. 내 차례 이제. 뭐 아직 뭘? 아이 좋은 거 드시는데 뭐. 나는 아직 수생생하니까 관계 없는데. 젊어 보이시는데? 회장인데 뭐 순서대로 가는 게. 그 좋지. 머리 자, 본인 머리시잖아. 염색이요? 아니 그리고 염색 몰라요. 그니까. 사연. 아. 대박이네 완전. 여기까지 흰 머리 하나 없이 여기까지 까만 머리요. 이거 뭘 드신 거야? 이걸 먹었어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수감도 한 번도 안 했어. 아. 그러니까 자극을 안 줘서 그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네. 수감에서 담배가 은근히 강하잖아. 이게. 나는 담배를 끊은 지 한 20년 돼가고. 아유, 대단한 친구들. 이게 대단한 거야. 이거 날이 안 뺏고 있던데. 한 칼에 끊어버렸어요. 27년 피우던 거를. 그러니까 그 끊는다는 용기도 대단하지만 나는 다 술잡이 자체를 안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이 딱, 그 어, 그러시네. 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랄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박이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사하면서도 손님들 오시면 내가 얘기를 내 아는 대로 다 해주면 그러니까 아씨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배우기네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오면은 발길을 못 대네. 터득해서 장사를 이제 배우기로 여기다가 여기다 의자를 갖다 놔요 세 개. 아이고 참 내가 어. 내려오면 되지 이렇게. 아니, 아니 의자를 갖다 놓고 사장님과 앉으셔서 아니, 얘기하시면 아니, 되지. 그렇게만 안 돼. 층계가 있으면 이제 말이 힘들어 이제 그렇지, 그렇지. 잠이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려버리면 되는 거야 이제. 뭐 덩치도 완전 뭐 크시네. 덩치는 그냥 원래부터 선조 때부터 뼈다 뼈가 그러니까 굵었다는 얘기는 들었어. 뼈대가 굵은 집안이시네. 예, 그렇습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정읍 어디신데? 정읍 어디? 정읍 전주 쪽으로 가는 태인 옹동. 아 네. 태인. 네. 전주 쪽으로 가는. 아, 알아요. 그 버스 다니는 길. 그 정읍장도 옛날에 컸는데 집 다 죽었어. 그쪽이세요? 그쪽은 아닌데 그쪽 취재를 많이 갔었어요. 아, 기자세요? 유튜브 아, 전통시장 아, 전문. 아 전국 다다 예. 그 유튜브 보셔? 예? 보실 줄 아세요 유튜브?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러니까 16살 때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뭐 본 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래 이런 건 배워야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글쎄 그런 것은 이게 아예 아 이것만 좀 뭐해. 이것만 돼도 먹고 사니까 먹고 살기 시장 없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가. 그래. 근데 이게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기서 자르고 붙이고 쓰고 맨날 하는 게 그지를 알죠 이거. 이게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어. 그래도 하루 시간만 가면 돈은 들어오니까. 아 그러니까 대박이지 뭐. 이건 뭐 예. 평생 지장인데. 예. 그래 어른들은 다 이제 저 관심 있어 하시니까. 맞아요.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 등산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 아니야? 아 그런 분은 많죠 시장에. 그죠. 예. 오래된 분들도 많고.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바다가 말고 옆으로 툭 찔리고 나고 물어보고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러 와 상인회로 안 가고 그래서 내가 저기 가려는 거 아니야 5일장 그 대박 터질 것 같아 그 주창이 내가 우리나라 담요를 완전히 낚여주는 걸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말하면 담요? 담요 아 담요? 어, 담요 아 저거? 예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당뇨 전문가시구나. 네, 당뇨 비염하고 당뇨는 내가 전문가요. 그러니까 막 전국 각지 에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가르쳐 줬어요. 네. 내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당뇨엔 이걸 갈아서 먹어라 이거지. 갈아 먹는 방법을 알아야지. 먹으면 되는데. 믹서기에다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는 방법을 알아야지. 한 티스푼 한 스푼씩 이렇게 떠서. 그게 안 되고 먹는 방법은 당뇨 수치가 높으면 많이씩 먹고 안 높으면 조금씩 먹고. 그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은 본인이 조절해가면서 먹어야지. 90에서 100이 정상 수치니까. 아니 이 양. 그 이 양은 가루를 일단 갈은 다음에 가루가 되면은 수치가 한 300 정도 되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밥 숟갈로 수국하게 한 숟갈 반. 먹고 물 마셔버리면 되잖아요. 아침에 먹기 전에 수치부터 재서 딱 적어놔. 수치 채서 적어놓으면 수치가 몇이었는데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수치 채서 적어놔. 그러면 얼마나 수치가 내려갔는지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그대로 가르쳐주니까. 그럼 2시간 후에 수치 채서 딱 적어놔면 수치는 내려가잖아. 적으면서 좋고 기분 좋고 얼마나 좋아. 먹어도 그냥 속이 대환영이니까. 저녁에도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 수치 먼저 채서 딱 적어놔. 밥 숟갈로 한 숟갈 반 먹고 또 2시간 후에 수치 채서 적어놔. 쑥쑥 내려가니까 며칠 안 가면 정상이 90에서 100이니까 며칠 안에 90에서 100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하루에 커피 숟갈로 한 번만 먹어.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한 번씩만 조절해 주는 거 이제 100 넘지 않도록.
근데 90m 떨어지지 않고 가루로 한 스푼 반이면은 엄청 양이 많아. 양이 많은 거야. 한 주인자 먹는 거나 마찬가지. 끓여 먹는 아니 이 양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한 주인자 물 먹는 것보다 더 먹는 그러니까. 거야 성분을. 그러니까 수치가 잡히는 거야. 물은 이만큼 놓고 한 주인자 끓여봐야 거기 들어갔는지 말았는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소식이 없어. 맞아, 맞아. 먹기만 먹었지. 그러니까 가르쳐 줘 이걸 다. 기계가 가르쳐 주는데 기계만 믿으면 되잖아. 90팩이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놓치면 안 돼. 100 넘어가면 당뇨 환자니까. 90m로 떨어지면 저혈당 환자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다 무효야. 그러니까 90팩 내려가면 하루에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한 번만 조절만 해줘. 딱 그 시간에 딱 수치를 재. 수치 잡았잖아, 90팩. 100 쪽으로 조금 올라갔어. 커피 숟갈 하나에서 컵만큼만 더 먹어. 그 다음날 딱 그 시간에 또 수치를 재. 90도로 조금 내려갔어요. 커피 숟갈 하나에서 콩만큼만 덜고 먹어.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딱 수치를 재. 90회. 그래서 콩만큼 딱 중간이야. 줄이고. 그러면 커피 숟갈로 하나만 먹어.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100 넘어갈 일이 없잖아.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90m로 떨어지는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3, 4개월만 정상 수치를 그렇게 유지해주면 정상이기 때문에 남녀가 시집 밖으로 장가가면 아들, 딸 낳지 않아 못 배워도 정상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정상이 아니면 아무리 돈 많아도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딸 못 낳아. 정상 수치를 유지해주는 사람은 면역생에서 다 나서. 100번을 해도 안 나서. 뱀이, 뱀 장사. 내가 뱀 장사를 가르쳐 주는 거야. 죽어. 내가 뱀 장사가 아니고. 갔다 올게. 아, 재밌는 분을 만났습니다. 녹차 호떡이 있었네. 이게 1,500원 녹차 호떡. 건조 왕코다. 여기도 생선코 나오네. 싱싱수산. 청굴비 한 두루베 12,000년 폭탄 세일입니다. 은갈치. 요즘 기름방앗 아니야. 대박방앗. 여기도 두부를 직접 만드시네.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아니요, 구경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직접 두부를 직접 만드시는구나. 네,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양념도 저, 아니 저거 보니까 딱 보잖아. 양념도 드려요. 이런 건 얼마씩 하는 거야? 아주 맛있어요. 얘도 3,000원? 이건 딱 보기가 직접 만드시네. 직접 만드시는 집이 두 군데이네, 두 군데. 여기 가격을 쫙 붙여놓으셨네. 하도 물어보니까. 요거 하나만 주세요. 저도 얘네들이 가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야. 이거요? 여기도 반찬. 고놈.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아, 대박 치밀.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이게 누구? 이게 사장님이 쓰신 거예요? 와, 대박이네. 고기서 고기 맞네. 야. 마이파시고 여기는 소문난 반찬집이네. 둥닭에 이야 날개 두 마리 만원입니다. 옛날 둥닭 두 마리 만원. 다리 겁나에 크네. 다리는 몇 마리 주세요? 8개 5천원. 뭐야 날개. 아 날개 다리는 6개 5,500원. 13개 11,000원. 6개 5,000원. 이 똥집이에요? 네. 와, 너무 맛있겠다. 술안주는 대끼리 아니야, 이거? 얘기가 맛있다, 이거. 어. 닭 너무 있어가지고. 어. 맛있다가. 이거 5,500원이요? 예, 근데 현금으로 하면 5,000원. 어. 현금으로 500이 싸잖아요. 그치. 네. 이야, 닭도 좋다. 싼 집이, 여기 제일 싼 집이네.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박 집이네. 아 여기 다 있네. 27,000원. 야, 얘 먹거리 엄청 많다.
먹으면 안 되죠. 일단 내려가면서 소문난 만찬. 여기도 색깔 죽이네. 색깔 죽여. 여기 뭐야? 닭날개, 닭다리 다섯 개, 닭날개 여섯 개, 두 마리 해가지고 만 원이라는 얘기죠, 저거? 그 색깔은 기름이 좋아야 색깔이 나오죠? 그렇지. 다섯 개 7천 원, 일곱 개는 만 원이고요. 일곱 개 만 원? 네. 닭은? 닭. 다리, 아, 닭은 7천 원. 어. 다 7천 원, 8천 원.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손주? 아니, 귀여운 애기. 그 손주지, 뭐야? 아니요. 유튜브. 내 것도 봐,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찍으시는 거예요? 어. 여기 홍보하고 있는 거네, 지금. 처음 왔는데, 계양산 전통시장. 저희는 유튜브 두 번인가 세 번. 먹거리도 많고, 듬뿍이네. 또 이게 같은 업종들이 많네, 군데군데. 그죠? 서로 경쟁하고 가격 내려가고, 먹는 사람 좋고. 그렇지, 자기 입맛에 다 이제 다르니까. 기름을 오래 쓰면 쪼내나요? 맞아요. 즉석두부, 여기도 즉석두부네. 이게 두부가 즉석두부찜이 맞나? 세 번째 즉석두부. 여기는 왕란이 8,500원, 특란 7,500원짜리 고깃집입니다. 가격 중사 돈 5,3. 국거리 뷔페 이렇게. 계양산 전통시장입니다. 먹을거리가 많아요. 사람도 많고. 오르면서 이 길을 쭉 통과하는 지점에 계양산으로 가는 길이 바로 나옵니다. 이 시장 통로가 등산객들도 많이 왕래를 한다고 하니 아주 장사가 잘 되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깃집. 아, 어물전도 제법 많네, 제법. 어물전도. 또 공원이, 작은 공원이. 말린 왕족이 세 마리 많아. 완도산 전복. 살아있는 쭈꾸미가 키로에 3만원 되겠음. 제조기 키로 2만원. 기절낙지. 쭈꾸미. 믿음수산입니다. 네? 아니, 구경하고 있어, 구경. 처음 와가지고, 자연산 광어 35,000원짜리 대박 엄청 큰 게 있네. 매운탕 꼬리, 뻥튀기, 여기 떡집입니다. 소문난 떡집. 모치가 한 개 1,500냥. 씨앗. 무덤 영양떡 3,000냥 되겠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영양찰밥, 시루에 찐 영양찰밥. 강화찹쌀이네. 아, 여기 직접 또 인절미를 그 버무리시는구나. 왕남, 퉁남. 많이 잡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니, 보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야지, 이제. 냉가루. 몇 개 남았는데. 야채. 뭐, 파프리. 그렇게 해야 돼, 얼마짜린데, 이거? 이렇게 해서 3,000원. 두 개? 네.
야, 이 가격을 다 써놓으셨네, 일일이. 네. 하도 물어보니까. 눈만, 눈으로 보고 그냥 사, 집어가면 되네. 그럼 되는데. 또 물어봐? 그래도 가격 안 보고. 이거 이것만 갖다놔. 뭐야, 이거? 그렇게 생겨서 이번에 온 게. 야채. 어물전 또 있습니다. 어, 여기는 아주 깔끔하네. 또 이렇게 비닐에다 랩으로 딱 포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랩을 포장을 해놓고 하시는 분은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백화점인데, 백화점. 그죠? 깔끔하시네. 여기 뭐야, 우성수산? 우성수산이 대한민국 최고 깔끔하시네. 대한민국 최고로 깔끔해. 이 랩을 싹 포장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난 처음 보거든. 전국 방, 팔도강산 돌아봐도 백화점 외에는 없어. 이래야 깔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놀라고 있어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저희. 어. 뭐야 언니? 아부? 어머니 때부터? 우성수산입니다. 이야, 낙지가 막 겁나 커버려. 어? 아니, 제일 뭐? 여기 회전문이구나. 숭어회, 연어회, 참, 병어회, 참소라. 전부 다 만 원짜리요? 아니, 아니요. 여기 써 있네. 만 오천 원. 안 써진 거는 만 원. 아. 안 써진 건 만 원. 여기도 우성수산이에요? 네? 우성수산 같은 집이에요? 네, 다 같은 집. 아, 같은 집이구나. 같은 어. 어, 여기 깔끔한 집이네. 네. 우성. 여기도 고깃집입니다. 육고기, 회. 생, 우럭나무터. 참수. 와, 좋다. 등산 가세요? 여기 저희 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에? 회덮밥 7,000원 만원짜리 만원. 여기는 뭐 시장 회센터구나. 바로 그 앞에 떡집, 그 다음에 여기 순대국밥집. 여기까지가 계양산 전통시장. 먹을거리가 엄청 많아요. 깔끔하고 깨끗한 시장. 그 다음에 요로 쪽 가면은 계양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산길이에요. 등산로 계양산으로 가는 길. 등산길. 여기 끝머리 오면 이렇게 계양산 가는 길이라고 써 있네요. 쫙 올라가면은 앞에 보이는 산, 계양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가면서 오면서 시장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어이구, 홍두깨 칼국수 집이 불났습니다. 줄 서는 집이네 여기. 꽈배기. 꽈배기 달인, 생활의 달인 나갔구나 여기. 그죠? 와, 대박집이네. 대양산 전통시장의 옛날 수제 도너츠 109호입니다. 109호 전화번호도 있네. 택배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개통 안 해, 안 하고, 안 한 적. 이 지금 허락이 됐는데, 전화기에서 안 받아?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그렇답니다. 됐고. 여기는 그 부모님들이 하시던, 같이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아드님 내외가 하시는 곳입니다. 그, 왜? 제, 왜? 구박을 해, 왜? 긴장했어요. 생활의 달인도 나가시고. 자, 많이 파세요. 예. 네. 노령 성신세. 와, 쌀을 기가 막히게 전시해놨네. 한눈에 알아보겠고. 10kg짜리. 뒤에는 20kg짜리.